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 동안 20%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배준영 국회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 배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유류세 30% 인하를 주장했다며 기대했던 30%에는 못 미치지만 20% 감면 결정이라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%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64원, 경유는 116원, LPG는 4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배 의원은 국제 유가 동향과 물가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기간 연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